그거 그 제가 가수를 딱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그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수련회 가가지고 노래 불렀던 거 명훈이랑 제 친구 중학교 때 명훈이랑 그걸 불렀어요. 그 뭐지?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이거 그 뭐지? 이승기 선배님 버전이었어. 제발이다. 아 이거 제발이었던 것 같아. 제발을 불렀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엔 안 떨렸어요. 그러면서 그게 수련인가 뭐 간 거라 그때 예비였어요. 예 파랑 색깔 예 예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명훈이가 저기 가자는 거야. 야 같이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. 뭔가 쫄기 싫잖아요. 어 그래 했죠.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부르자길래 잘 몰랐어 그 노래를. 그 들었어. 이렇게 맨날 버스에서 이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어. 듣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안 떨렸어요. 아무 느낌이 없었어 별로. 하면서 아, 여기는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불러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. 그러다가 무대를 올라가기 직전인가 그때부터 거의 블랙아웃 된 것처럼 진짜 긴장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? 라는 식으로 그냥 이 느낌 있죠. 그냥 눈 뿌옇고 웅성웅성만 들린 상태로 무대로 올라갔어. 진짜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. 근데 그게 반주가 딱 보면은 그때 반주를 또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. 내가 아마 두 번째 파트였던 것 같아. 내 기억에. 그럼 이게 다 나와요. 이때 그냥 아무 기억도 안 나. 나 그때 그냥 벌벌벌벌 떨어던 것 같아. 새로 가네. 들리나요? 뭔 노래들? 이거 나올 때부터 그냥 진짜 미치는 거야. 그냥 지금 계속. 근데 명훈이가 이거 불렀는데 명훈이가 약간 명훈이 약간 뭐 약간 이런 덩치 좋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진짜 긴장을 많이 한 거야. 명훈이가.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잊지 못해 우리 있잖아 막 이렇게 불렀어 명훈이가 내 기억에. 근데 이제 반응이 이렇게 된 거야. 웅성웅성 이렇게 된 거야. 명훈이 인기도 되게 많았거든. 근데 명훈이 계속 불렀어. 내가 그 들으면서 이렇게 됐던 거야. 내 파트는 해야 되잖아. 아, 내 파트 해야 되는데. 이랬다가. 근데 웅성웅성 하는 거 계속. 환성이 안 나와. 그 내가 여기서 했는데. 기침 계속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그 환절기 이게 있어서. 물을 한번 마실게요. 건조하면 기침하는 게 있어서. 건강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나만 원한 이거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환호성이 아, 진짜로 아니 내가 뭐 되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빵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내가 근데 갑자기 이게 뿌였잖아요. 내가 진짜 생생하게 얘기하나 내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. 이게 뿌였단 말이야. 그 누가 앞에 앉았는지 몰라. 이렇게 있다가 내 파트에 들어가네. 나만 원한다고 딱 했는데 와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신기한 게 눈앞이 싹 보이는 거야. 진짜 이게 소름 돋을 정도 눈앞이 싹 보이면서 내가 이거를 부르고 얘네가 환호성 오는 게 나한테 아드레날린으로 느껴지는 거야. 그 막 와 이게 그때부터 아 나 이거 해야겠다. 이거 진짜 해야겠다. 이거 나 가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에도 내가 좀 많이 생각보다 내성적이었어. 의외로 아이였다고 느낌이. 근데 그래서 막 팝핀 그 중학생 때가 그 막 팝 친구들 팝핀부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.
그럼 거기서 이제 막 형들이 막 그때 당시 유명한 그 마리오네트 춤 있어요. 뜨든 뜨든 이거 하는 거 비보 형들이랑 그거 하는 부 들어가면은 애들 막 야 너 오늘 암 웨이브 배웠다 이러고 암 웨이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. 막 이렇게 해. 막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뒤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해보고 그랬어.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좀 약간 무서운 형들 많았어. 그래서 저는 이제 귀여운 저는 이제 마술부였어. 마술부 착한 거. 너무 무서웠어 그 형들. 기억이 나네요. 새록새록. 그래서 제가 가수를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왜 했어 근데?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다. 그래 그때 당시 그렇게 떨리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대? 나의 놀이터랄까? 예스. 그런 느낌.